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맑아 하나님도 보지. 선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그 향수롭기도 한 나무였지만,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었지라.
힘차게 숨겨치면서 여성 타악 퍼포먼스 그룹 제이스틱입니다. 네, 우리 모두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이무혜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혜로운 기획을 또 해주셔서 우리 번개탄과 함께 제이스틱을 또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깐 숨을 좀 돌려도 될까요? 제가 너무 힘드네요. 네, 저희 제이스틱과 함께 저희는 이렇게 앞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실 줄 모르고 우리끼리 함께 예배하자 이러면서 왔는데 앞에 계신 분들께서 저희를 너무 같이 저희와 함께 박수 치면서 예배해 주셔서 저희 정말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나라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죠.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할 일들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과 교회 밖에 흘러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이제 저희는 좀 물러가기 너무 더우네요.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번개탄 시청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앞에 앉아계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스태프들과 또 우리 번개탄 운영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